연애 프로그램이 새로운 데뷔 무대로 자리 잡았다. 하트 시그널 1에서는 배윤경이 배우로 데뷔했다. 치즈니에서는 정재호, 오영주가 방송인 겸 인플루언서, 임현주와 송다은이 배우로 데뷔했다. 이규빈, 김도균, 김현우, 김장미도 본업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진 않지만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이다. 시즌3에서는 이가은, 김강열이 인플루언서로 활약 중이다. 서민재도 인플루언서였으나 퇴학 논란으로 인기가 추락하였다. 환승연애 1에서는 고민영이 인플루언서로 활약 중이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남자친구 이주희와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 환승연애는 가장 대박난 시즌인 만큼 모든 인원이 인플루언서로 활약 중이다. 김지수, 성혜은, 이나연, 이지연, 박나은 등 여자 출연진 모두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고 남자 출연진 중에서는 박원빈, 남이두가 유튜브를 개설했다. 환승연애3는 현재 방영 중인데 이미 7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이유정과 아이돌 출신인 송다혜가 유력하게 인플루언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자 출연진 중에서는 조희연과 김광태가 이미 모델 활동을 하고 있어 앞으로도 인플루언서로 활약할 가능성이 크다. 솔로지옥 1에서는 송재하가 인플루언서로 활약 중이다. 연애 프로그램은 시즈니가 진리라는 말이 있듯이 솔로지옥 2에서도 인플루언서가 가장 많이 배출되었다. 특히 덱스는 각종 예능에 고정 출연을 할 정도로 완전히 연예인이 되었다. 신슬기, 나딘 등 이외의 멤버들도 높은 팔로워를 보유. 사실상 인플루언서라 볼 수 있다. 신슬기는 현재 배우 활동도 하고 있다. 솔로지옥 3의 경우에도 모델 출신이 많아 멤버들의 비주얼이 엄청나다. 현재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대부분 인플루언서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서 정리하면 연애 프로그램은 시즈니가 진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즈니에서 인플루언서로 데뷔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상으로 방송과 인물을 소개하는 방송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